188페이지에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죠. 이 시장 위험은 사업상의 위험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상 위험은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든지 위치적 위험 또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장 위험이 나오고 있죠. 기억이.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은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니까 틀렸죠.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됩니다. 이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아지죠. 니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이죠. 자, 위험과 이 기대 이 수익률 평면에서 자, 이 얘기인데 요 밑에가 선택 가능한 거죠. 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하죠.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하고 있죠. 자, 우상향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알투란 위험에서 안 되고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이라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이에서 야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틀렸죠.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박스 형태의 문제 좀 주의해 두시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완전한 우리가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위험이 아니라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모든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나오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었을 때 위험은 이만큼 나오죠. 이게 바로 총 위험입니다.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요 위험, 이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고 요 밑에 있는 요것은 바로 체계적 위험이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점점 많아져도 뭐는 요 뭐는 변화가 없다. 이 체계적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하면 안 돼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자, 2번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부동산들 사이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하니까 틀렸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죠. 자, 이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상관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계수. 자,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를 완전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완전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인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죠. 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플러스 1일 때는 없거든요. 그럼 플러스일 때는 있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수익률,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 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땐 플러스인데 이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지만은 멀수록 이 플러스 1로 가까울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적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작아져요. 위험 분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을 제외한 플러스의 상관계수를 가질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동산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제거되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4~5 종류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기 전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2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기대 수익률은 줄어든다니까 틀린 질문인데 이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선은 5번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43번이나 44번이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 44번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죠. 자, 44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단 호황률 확률은 40%, 불황률 확률은 60%죠.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보는데, 자, 호황일 경우에 40%인데, 호황일 확률 20%, 불황일 확률 10%죠. 호황일 확률 20%, 불황일 확률 10%입니다. 자, 이때,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호황일 경우에는 우리가 40%, 0.3, 불황일 경우는 60%가 0.6이죠. 그래서 8%, 6%도 해주니까 8%, 6% 된게 14%가 됩니다. 상가의 기대 수익률 14%. 자, 두 번째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호황일 경우에 25%. 호황일 경우에 25%, 불황일 경우에 10%가 되죠. 호황일 확률 40%, 불황일 확률 60%죠. 자, 그러면 여기 10% 6%니까 16%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자, 아파트일 경우에 기대 수익률인데 10%, 8%죠. 호황일 경우에 10%, 불황일 경우에 8%가 됩니다. 호황률 확률
우리가 40% 불확률 확률 60%죠. 4% 4.8%라니까 8.8%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겁니다. 자,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우리 상가일 경우에 14%, 그리고 우리는 오피스일 경우에 16%,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에 8.8%,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가중치 상대적 투자 비중 얼마? 우리는 100% 상가는 100%에서 20%니까 0.2, 오피스텔은 100%에서 30%니까 0.3, 그리고 아파트는 100%에서 50%니까 0.5가 되죠. 그럼 이것은 몇 프로냐? 2.8%. 여기는 4.8%, 여기는 4.4%죠. 그럼 9.2%, 2.8% 더해주니까 12%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45번.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 내용이 되겠죠. 이 기대 수익률 위험. 위험은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데, 자, 이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여기 A 우리가 C, D, E가 주어지고 이게 B죠. A, C, D를 연결한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죠.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를 말합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서 1번 맞고 2번 A에 50% 투자하고 C에도 50% 투자했을 때 A, C 각각 50% 투자하면은 이 중간, 이 중간이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또 A에 50% 투자하고 또 D에 50%를 투자하면은 이것도 A, D의 중간인 요거죠. 이게 바로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그러면은 A 플러스 C보다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게 2번 설명. 자,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 B, C 중에서 자, 뭐죠? 이렇게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C를 선택하죠. 뭐에 의해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3번 맞고. 4번. A, C, E 포트폴리오. A, C, E 세 자산의 포트폴리오, 세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와 두 자산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많이 제거되니까 포트폴리오가 이게 크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 낮은 바로 뭐죠? 보수적인 투자자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요 이는 우리가 공격적인 우리가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46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가능에 미쳐 여기 틀렸죠. 제거가 불가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경기가 침체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으로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보다 적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 작아지죠. 분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인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일수록 위험분산효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분산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죠. 이때 마이너스 1일 경우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죠. 자, 완전한 마이너스 상관관계인데,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틀렸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짐으로 위험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결정된다.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이 이 접하는 점,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요 두 점은 뭐다?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 만나는 점이 아닌 이 접하는 점일 때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여러분 접하는 점 밑줄,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이 됩니다. 4번 정답.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리면 체계적 위험이라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죠. 이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개념.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어떤 택지의 집가가 현재 1억 원인데 매년 10%씩 집가가 상승할 경우에 3년 후에 1억 3천, 우리가 310만 원입니다. 3년 후에 토지 가격이 1억, 우리가 3,310만 원이 돼요. 그러면 현재 집가가 얼마냐? 자, 현재 토지 가격은 얼마?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인데 매년 집가 상승률이 10%죠. 0.1인데 몇 년 후? 3년 후니까 3제곱입니다. 이때 요 1 플러스 0.1의 3승. 이게 바로 뭐죠? 현재 토지 가격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구해주는 계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내가계수인데 이 역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가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건데 역수니까 바로 얼마가 나와야죠? 1 플러스 0.1의 뭐 3승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두시면 또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0 우리가 194페이지에 우리가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감채기금계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맞습니다. 감채기금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인데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이론, N년 후의 이론이 현재 얼마가 되는가 구해주는 계수를 말하죠. 맞는 점은 연금의 현가계수란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론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를 구해주는 계수죠. 일시불 동그라미 일시불이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기간 연금액에서 우리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준 것 같죠. 그래서 49번 문제 보시면은 이 4번 지문이죠. 이 연금의
현재의 가치. 자, 연금의 현재의 가치는 매 기간 받는 연금에게, 연금일 때는 연금을 붙여주고, 현재 가치일 때는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돼. 요걸 곱해주면은 구할 수 있죠. 이게 4번 설명. 5번. 저당 상수는 일정 액을 빌렸을 때매 기간마다 갚아 나가야 할 원금 이자의 합계를 구한 것인데, 연금의 현가 개수 역수입니다.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역수관계,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냇가 계수는 역수관계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지역에 A 아파트 단지는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비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죠. 적립의 동그라미 적립입니다. 적립이 나오면은 미래 가치입니다. 연금이죠. 자, 5년 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 관리사는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해야 되냐? 자, 밑줄은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 밑줄 이게 포인트인데, 이자율은 연 10%고 1,000원 미만은 절세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얼마? 5년 후에 얼마를 만들어야 돼? 1억 원을 만들죠.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은 얼마냐? 자, 매년 우리가 불입을 해야 돼 적립금, 적금액이죠. 적립금, 적금액이 얼마냐? 요걸 구할 때는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연이자율 10%. 5년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 표에서 5년에 감채 기금 계수가 얼마냐 나오죠? 감채 기금 계수 표에서 5년 하고 찾아봤더니 0.16이에요. 0.16이니까 얼마? 1,600만 원이죠. 그럼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우리는 적립금은 1,600만 원인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100세대니까, 100세대로 나눠주니까 세대별로 얼마? 1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대별로 16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동그라미 연초 연말 답이 달라져요. 연말입니다.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투자 상품 이자율이 연 10%라면은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우리 2,000원씩을 불입을 하는 거죠. 자, 2,000원씩을 불입을 합니다. 현재 1년 말, 2년 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2,000원씩을 이렇게 불입을 하죠. 자, 그럼 이게 현재 얼마냐? 1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할인율은 이자율 몇 프로? 10%, 0.1이죠. 기간이 1년이니까 무슨? 1승. 1.1로 나눠주면 이제 얼마 나오겠죠. 자, 그리고 2년 말에 2,000원이 또 현재 얼마냐 얘기죠. 또 할인율은 몇 프로? 10%인데 기간은 몇 년? 기간은 2년이니까 얼마? 제곱. 제곱이니까 1.21로 나눠주면 또 얼마 나오겠죠. 이 금액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3,471원이 나오는데, 10원 이하는 절삭 버린다. 그러면 3,400원이 정답.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재의 이론이 이자율을 감안을 할 경우에 N년 후에 달성되는 가치가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를 일시불의 미래 가치, 냇가 개수.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융자 기간 만기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를 곱하면 융자 원금, 대출금이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53번에 2번 지문은 또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나오죠. 자, 이 얘기거든요. 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돼. 원리금 균등 상환에,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따지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대출금에 저당, 상순대, 이 대출금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융자 원금이죠. 따라서 대출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양변을 뭘로 나눠졌죠? 저당, 상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떻게 나오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자, 저당 상수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저당 상수분에, 요거는 뭐의 역수? 연금의 뭐, 현가계수와 역수죠.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이기 때문에 뭐를 곱해주면 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을 구할 수 있어요. 4번 정답이고. 자, 그리고 5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대주면 1이죠. 자, 5번에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 대출금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상환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더해주니까 얼마?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복리,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방식 채택합니다. 맞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려면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저당 상수. 이렇게 매기 원리금 상환을 구하려면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을 하련다. 자, 우리가 매월이죠. 매월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이 적금의 적립금을 구해야겠죠. 몇년후 우리가 5년 후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는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예요. 여러분,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3번 정답.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은 저당 상수의 역수. 자, 저당 상수의 역수 밑줄. 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의미하겠죠. 자, 얘기겠죠. 현재. 자, 첫 번째 달에 50만 원. 두 번째 달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이니까 60개월이죠. 5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현재 얼마 구해야겠죠? 그럼 5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됩니다. R은 할인율이죠. 또두 번째도 이렇게 할인을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50. 1 플러스 R에 얼마? 우리가 60서. 예? 총 60개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들어와서 이거 다 더해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매년 임대료 수입 5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연금의 현가 개수죠. 그게 바로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월 임대료 수입 50만 원에 뭘 곱해주면 돼?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형가 개수를 말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자, 50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A씨 자, 55번 문제를 보시면은 A씨는 주택 자금 1억 원을 연 이율 10%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어요. A씨는 이 주택을 5년 뒤에 처분할 경우인데 5년 뒤에 우리는 상환할 융자 잔고를 구하는 방법은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1,1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자, 상환 기간은 몇 년? 그래, 20년이죠. 자, 이런 얘기겠죠. 현재 주어졌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총 몇 년?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CPM인데 자, 매년 대출을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갚죠. 이 A가 얼마? 원리금 상환액 1,100만 원. 매년 동일한 금액인 1,100만 원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5년 뒤에 처분할 계획이죠. 그럼 5년까지는 갚았으니까 필요가 없지, 갚았으니까. 그래서 5년 후에 우리는 처분할 계획인데 5년 후에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죠. 5년 뒤에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 또는 미상환 대출 잔액, 저당 잔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6년 차에 요 뭐를 우리는 이 원리금 1,100만 원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포함됐거든요. 이자가 현재 5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면 이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6년 차에 이걸 할인하면 1 플러스 0.1의 1승이죠. 자, 7년 차에 A를 할인을 하면은 5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면 1 플러스 0.1의 기간이 2년이니까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20년 차에도 할인하면 기간이 몇 년? 15년. 1 플러스 0.1의 15승. 자, 그러면 A라는 공통되는 인수를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죠. 1 플러스 0.1의 1승,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런 형태가 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요 A는 매 기간 연금 원리금 상환액 1,100만 원이죠. 이 1,100만 원 곱하기 뭐죠? 매년 동일한 금액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이 연금의 현가 개수 10%에서 몇 년? 우리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15년. 이때 이 15년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잔여기간이죠. 잔여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죠. 3번 15년입니다. 자, 56번 다음은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이자율 10% 융자 10억 원을 받고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년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금에 미상환된 잔금을 알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기억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10억 원. 자, 대출금 10억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 대출금에 저당 상수 10% 몇 년? 우리 만기 10년이죠. 요걸 곱해주는 되는데 문제 표에서 10년 저당 상수 10년이 얼마? 0.16이죠. 0.16을 곱해줬더니 얼마? 1억 6천만 원이 나오죠. 1억 6천만 원. 자, 그럼 두 번째는 융자 잔고죠. 6년 뒤에 처분할 생활인데 6년 뒤에 저당 잔금액 얼마냐? 미상환 저당 잔금액은 요거죠. 원리금 상환액 얼마? 1억 6천만 원. 자, 이 원리금 매년에 원리금 상환액 1억 6천만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우리는 중도 상환 시점, 6년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 10% 몇 년? 4년. 이때 4년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자, 표에서 연금의 현가계수 4년 찾으면 여기 얼마 나와요? 3.16이 나오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에 3.16을 곱해주면은 약 5억 약간 넘네요. 5억 우리가 56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형태. 예? 이런 형태인데 화폐 시간 가치 계수 원래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역수 관계 좀 주의를 해 두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금 수지 측정이죠. 작년에 세 문제에 걸쳐서 우리가 나왔는데 원래도 매년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잠시 쉬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